4949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매수가는 2,300원이고요. 비중은 20%네요. 아, 이 종목 뭐 매수하시고 주가가 떨어져서 올라올 생각을 하질 않으니까 지금 뭐 고민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최영재 전문가님, 이 종목 고민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손실폭이 꽤 큰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20%가량인데 비중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목표가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또 사업에 대한 전망 관련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모멘텀이라던가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그런 모멘텀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나마 지지 구간 역할을 했던 장기 이평선 구간을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기 이평선 구간대가 이제 저항대로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일선을 보시면은 아시겠는데 지금 이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 20일선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구간이 다시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거래량이 같이 받쳐줘야지만 이 구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그동안에 이 저항대 역할을 한 만큼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 기간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이 종목이 실적이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또 지금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라던가 투자 확대에 대한 이슈들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증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공장 증설에 대한 소식까지 같이 들려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으로 같이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에 이 120월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다가 그 다음에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이 구간을 크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행히도 이 구간이 계속해서 지지 구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1,600원대 구간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구간까지 조정을 받을 시에는 이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당가를 낮춰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항대 구간을 같이 살펴보면서 목표가를 잡아볼 건데 최근 2년 동안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라면 바로 2,700원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 일단은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목이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개선되는 거나 아니면 투자, 증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종목이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모멘텀이라던가 묶여있는 테마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2,700원 구간대까지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최근 하락 추세이지만 신성 ENG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반등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2,7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챙겨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